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시세 파악을 해보니까 시세도 1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이걸 입찰할 이유가 없죠. 아무도 입찰 안 해서 한번 유찰이 됩니다. 7천만 원. 이 7천만 원대에 우리가 8,550만 원의 낙찰을 받고 싶어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얼마 준비하셔야 됩니까? 855만 원. 자, 용어를 풀어볼게요. 이걸 감정가라 합니다. 이걸 최저가라 합니다. 이걸 입찰가라고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10%를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뭐의 10%입니까? 입찰가의 10%죠? 855만원을 준비하신다는 건 입찰가의 10%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보통 일반 매매 계약에서 야 8,500만원을 팔 테니까 계약금 갖고 와. 그럼 850만원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생각을 또 여기서부터 바꿉니다. 우리는 잘 들으세요. 감정가 입찰가가 아닌 최저가의 1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저가의 10%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이 물건에 입찰한다면 누구는 8천 쓸 거고 누구는 7,100 쓸 거고 누구는 9천 쓸 거고 가격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보증금은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입찰가의 10%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8,550만 원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전부터 난 8,550만 원을 쓸 거야 이렇게 결정한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8,000대는 쓸 건데 500을 쓸지 600을 쓸지 뒷자리 50만원을 쓸지 60만원을 쓸지 아니면 만원 단위를 붙여야 될지 천원 단위를 붙여야 될지 이렇게 되다 보니 자 100만원짜리는 8장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10만원짜리서부터 10장씩 갖고 가. 아침에 사람 많으면 좀 더 쓰고 없으면 좀 덜 써야지 이런 심리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잘 써놓고 돈을 잘못 넣는 거야. 단 100원이라도 틀리면 무조건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간소화시킨 겁니다. 뭘 얼마를 쓰든 간에 당신들은 최저가의 10%만 갖고 와라. 얼마 갖고 오시면 됩니까? 700만 원만 갖고 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꽤 됐습니다. 제가 몇 년도부터는 모르겠는데 꽤 됐습니다. 10%는 원단지로 해요? 1,000원을 잘라요? 10,000원을 잘라요? 자유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10,000원짜리로 갖고 가면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세볼까? 이런 순간 참 결론은 한 장짜리로 끊을 수 있으면 한 장짜리로 갖고 가시고요. 10,000원 이하는 한 장짜리로 잘 안 되죠. 안 되면 100만원짜리로 8장 갖고 아니 7장 갖고 가요. 예. 저기 뭐냐 최저가의 10%니까 네. 10%라면 끝에가 몇십만 몇천 몇 원 끝에 아, 좋습니다. 원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원까지 준비하시는 게 아직 정석이고 아, 원까지 예. 그런데 그게 이제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올림하십시오. 아, 많이 내는 건 관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올림하세요.